부동산 좋은 매물 찾아 이곳저곳 하염없이 돌아다니니 방방곡곡 현지 주민 추천 맛집 혼자만 먹고 가기 안타까운 마음이니 헐수 선조들의 고귀한 말씀 금강산도 식후경을 받들어 어허이 맛집을 소개해보니 그 이름하여 부동산도 식후경. 오늘 소개해드릴 메뉴는 바로 물회입니다. 여름철 시원한 바닷가에서 먹는 그 맛이 끝내주는 바로 그 물회. 경상북도 영덕군에 촬영 왔다가 추천받은 맛집. 경북 영덕군 영덕대교로 453번지 위치한 내 손에 쏙 물회입니다. 강구항을 지나 하저해수욕장으로 가는 방향에 위치한 가게입니다. 화요일 낮 시간이지만 차들이 많은 걸 보니 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명 더 되나요? 아 들어오시면 돼. 그러면은 여기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물회를 먹을 때는 물회 옵션 선택. 오, 샷 추가가 되네? 오이 빼주,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오이 빼주세요. 오이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샷 추가. 샷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방울이 남기. 주문할기. 오. 신기해. 메뉴판은 이렇게 됩니다. 물에 회덮밥. 가격이 블록 같은 데서 본 것보다 2,000원 올랐어요. 아무래도 물가가 또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또 오르네요. 벽에 걸린 여러 사인과 사진들을 보니 TV에도 많이 소개됐던 그런 집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1인 주문도 가능한 식당입니다. 우와, 샷 추가했더니 예, 소면도 들어있고 이쪽에는 매운탕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1인상이라고 하기에는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거 혼자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푸짐하네요. 그릇이 제 손바닥만해요. 양 많다. 먹어볼까요? 먼저 소면을 먼저 건져서 먹으래요. 이 오이 빼는 거 다 됩니다. 저도 오이 빼는 거 누르니까 오이를 빼주는. 저는 원래 오이를 안 먹기 때문에 향에 민감한 분들이 오이를 잘 안 먹는다고 해요. 저도 그 풀향같이 풋풋한 향이 뭐 좋다고도 하시는데 저한테는 정말 극약입니다. 극약. 저는 오이가 잠깐 올라갔던 짜장면 뭐 냉면 이런 거 다 못 먹습니다. 와, 회향이 많아요. 회향이 두툼하게 이렇게 샷 추가하니까 회가 양이 엄청 많습니다. 뭐 추가 안 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저는 혼자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양이 상당히 많다. 자, 소면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우와 우와 소스가 야 이게 소스가 엄청 너무 새그럽지도 않고 맛이 딱 좋습니다. 야 채소도 듬뿍 들어가 있어요. 듬뿍 양배추하고 채소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또 매운탕이 빠글빠글 끓여있어요. 빠글빠글 와 불을 또 끄면 아쉽죠. 끄면 아쉬우니까 불을 좀 줄여서 자 일단은 밥 안 넣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 안 먹고 야 이 살얼음이 싹 떠있어요. 살얼음 보이세요? 살얼음? 살얼음이 싹 떠서 야 맛있어요. 육회가 양념이 상당히 맛있네요. 뭐 물회는 실제 양념이 반인데 이제 물회는 양념이 상당히 맛있다. 양념을 넣어 먹으라고 이렇게
고추도 줍니다. 취향 따라 고추도 넣어 먹을 수가 있겠네요. 저는 좀 매운 걸 좋아하니까 고추를 조금 넣어서 파리 새끼가 자꾸 달라.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시작해봐. 자, 슥슥 비벼서 역시 물회 속 회의 탱글함이 끝장났습니다. 보통 물회 시키면 나오는 얇게 채썬 회가 아니라 큼직한 회가 나와서 아주 씹는 맛이 있었습니다. 회가 두툼해서 씹는 맛이 있습니다. 매운탕을 너무 내버려 놓으면 서운하겠죠. 아, 매운탕도 국물이 완전 시원합니다. 이야, 밥 한 그릇 꽉 들어가겠는데? 이건 뭐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의 소스의 맛은 여타 초장 맛이 지배적인 다른 곳들과는 분명 다른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많이 짜지 않고 새콤, 매콤, 달콤한 맛. 그 물의 맛을 느끼고 싶은 그런 분이라면 추천드리는 그런 맛집입니다. 아, 밥을 한 공기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너무 불어서 못 먹겠어요. 아, 물에 안 먹어도 배가 터지겠습니다. 와, 진짜 다 못 먹겠어요. 물에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가 없네. 이건 다 옆에 남아있습니다. 다 못 먹겠어. 너무 많아. 먹고. 아, 가야 되겠다. 잘 먹었습니다. 방방곡곡 현지 주민들의 추천 맛집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도 식후경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